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응금. 여러분, 요새 그 빅히트 주식 물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주식 물렸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23분이고, 주식 물린 이야기니까 당연히 조용히 이야기하려고 방에서 문 닫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주무셔가지고 다 들리니까 좀만 양해해주세요. 엄마한테 걸릴까봐. 엄마는 이거 모르거든요. 나가 뒤지기 싫으면. 왜냐면은 제가 그때 돈을 벌었으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개 물렸죠. 그냥 물린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런 후고. 전좀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 빅히트 주식 물리신 분들 저를 보면서 좀 위안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사 보니까 뭐 환불을 요청했다.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주식을 처음 해보신 분들이라 그래요. 이게 본과 4학년 때 이야기인데, 이미 이제 본과 4학년 때는 본과 3학년 때 엄마랑 함께 이제 비트코인으로 1억 천금 노렸다가 개덜락해서 엄마 돈 같이 잃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주동자가 당연히 누구였겠어요? 어머니가 그 빗썸, 무한 쭈꾸미 걸렸던 빗썸 계좌 텄을까요? 당연히 저겠죠? 전좀 맞아요. 엄마를 비트코인의 구렁텅이에 넣은 사람? 나예요. 나예요. 이제 집안에서 발언권이 많이 없던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본과 4학년 때는 어머니 아버지 돈으로 안 다니고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은행에서 빚을 내줘요. 의대생들한테 졸업반이나 졸업반 아래 학년 내주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부모님한테 용돈 받는 게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빚으로 다녔어요. 한도가 2000인가 그래요. 학자금도 있고 뭐 그러니까 하여튼 좀 그랬는데, 왠지 그이 돈을 주식 투자하면 빨리 갚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저만 알고 있는 소스로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죠. 주식을 쓱 들어갔죠. 근데 이제 처음이니까 소박하게 20만 원 넣었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야기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고,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받는 것보다 더클수 있어요. 제 이야기 듣는 게 여러분들이, 목소리 너무 컸나? 엄마 올라나? 저처럼 당하면 화가 나요. 진짜 막, 밥 먹다가도 막, 오, 주식 물린 사람만, 주식 물린 사람만 그 기분 알아요. 진짜 막, 디저스 크라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니, 이제 20만 넣었어요. 주식, 이제 증권에, 거기다가 구매를 해요. 이제, 주식이라는 걸 이제 구매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똑똑한 사람들은 만 원어치 주식을 20개를 산다, 20개를 적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같이 좀 우매하거나 바보 같은 멍청한 애는 금액을 누를 때 최대를 누르는, 최대. 이 최대가 여러분들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6만 원짜리를 20만 원 최대를 넣는다 하면은 3개를 사는 거겠죠, 최대니까. 증권사들이 아주 그냥 돈에 미친 놈들이야. 진짜 돈에 제정신이야. 나쁜 놈들이야. 어떤 걸 하냐면은, 그 이제 최대를 누르면은 미수라는 게 재수 없으면 걸립니다. 뭐냐면은 이 사람의 신용 등급 가지고, 예를 들어 저는 20만 원 갖고 있는데, 아, 이 사람이 한 2천만 원 정도 빚을 낼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최대를 산다 했으니까 최대한 빚, 그러니까 2천만 원에 추가로 빚을 내서까지 구매하려나 보다라고 하고 2천만 원어치를 사요. 그러니까 나는 몰랐지. 나는 그냥 최대하고 오케이 누르고 껐어요, 핸드폰을. 근데 느낌이 20만 원 중간짜리 동체 시력이, 어? 아까 분명 20만 원이면 숫자가 몇개안 나와야 되는데 숫자가 되게 길었던 기억이 있는 거야. 콤마가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공부하다가 이제 동기랑 밥을 먹었죠? 로그인을 쓱 해봤어요. 근데 2020만 원이 산 거예요, 제가. 찢었어. 인생 망했다. 아, 지금도 화가 나네. 여러분들, 혹시 올랐겠어요? 떨어졌겠어요? 올랐으면 제가 이런 영상 만들었게요? 안 만들었게요? 당연히! 당연히! 떡락을 했죠. 그래가지고 다음날 5%인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원에 5%가 얼마예요? 만 원에 만 원. 근데 2020만 원에 5%는 뭐예요? 101만 원.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앉아가지고 생 100만 원이랑 빚이 추가로 생긴 거죠. 근데 이 미수가 2일 이내에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존버도 못해. 그래서 2일 이내에 이게 안 오른다. 그럼 나는 이제 인생이 망한 거지. 근데 내가 그 다음날까지 봤을 그런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바로 팔았죠. 그래서 제가 기억에 120만 원을 제가 추가로 빚을 얻었어요. 그래서 1억 천금 노리려다가 120만 원을 그냥 날린 거지, 그 자리에서 그냥. 그냥 클릭 한번 잘못해서. 이게 누굴 탓하려고? 탓할 사람이 없어. 다음날 마이너스 통장, 안 그래도 좀 한도가 간당간당한 마이너스 통장에다가 그걸로 생활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100만 원 더 추가 인출해서 갚았죠. 안 갚으면 어떻게 돼? 여러분, 그 코로나가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동선 파악이 제일 무섭잖아. 은행 빚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은행은 내가 어딜 가든 다 알고 있어요. 진짜 인생을 끝까지 쫓아온다. 4차업자는 무섭기라도 하지, 은행은 점잖으면 더 무서워요. 아시죠? 그래가지고 진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가 갚았죠. 그 뒤로 이제 제가 주식을 안 한다고 해야 되는데, 이 뭐? 또 아직도 합니다. 지금도 사가지고 애플에 물렸어요. 애플 창사 이래로 최고점 샀어요, 제가.
제가 미친놈입니다, 진짜로. 그냥 존버 중, 강제 존버 중이에요, 이거. 인생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주식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승리하지 않을까요? 개미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제가 좋은 거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주식 잘못했다가 정신과 한 10번 가실 거 제가 지금 알려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 미수 꼭 보세요. 미수 안 쓰는 게 정신건강의학과 한 10번 갈 돈 아끼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클릭 한 번에 인생이 날아간다니까? 고맙죠? 기분 좋죠? 제 돈 잃어가지고.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시고, 독감 주사 맞으세요. 코로나로 차출 갔다가 고생한 저도 나라에서 공짜 안 내줍니다. 35,000원 내고 맞았습니다. 그런 분들 있어. 야, 금방서 넌 의사라서 공짜로 맞아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영수증 보여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꼭 맞으세요. 특히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있으신 분, 평소에 면역이 취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 맞으시면 더 좋고요. 이렇게 소화 맞으면 좋고요. 당연히 65세 이상은 맞으시면 땡큐고. 뭐 형 20대 차별해? 20대 차별 안 해. 주식은 해도 미소하지 말고. 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